여보, 분명 크루즈 여행 아니었어요? 그게 크루즈도 좀 많이 비싸서 미안.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낚시하니까 좋지. 엄청 좋은 것 같아. 에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해서 인스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아, 그리고 전 낚시 싫어한단 말이에요. 재밌다. 뭐야? 오늘 비 안 오고 있는데? 여보,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돌아가요. 아휴, 비가 너무 많이. 여긴 어디지? 엄마, 아빠, 마리아, 일어나봐. 머리야. 리아야, 마리아,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일단 동굴 같은데. 나가봐요. 그래. 이거 도대체 어디야? 몸이... 여보! 저건 공룡들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공룡이지? 얘들아! 저기! 도망쳐! 여긴 도대체 어디야? 분명히 우리가 빠져가지고 정신 잃었는데 도대체 여긴 어디냐고? 여기 완전 공룡도 있고 무슨 쥐라기 시대야 뭐야? 그니까 숨참았더니 배고파요. 여기 뭐지? 사람이 사는 곳 같은데. 맛있는 냄새.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배고파요. 그러게, 우리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이거라도 조금 먹을까? 그래, 그냥 몰래 먹자. 먹자. 나 일단 아빠 한 입. 그럼 엄마도 한 입? 야, 육즙봐. 마지막은 내 거. 야, 이거 공룡고기인가? 와,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와. 잘 먹었다. 이거 저기 집 안에 있는 고기도 다 훔쳐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당신들 뭐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그게 저희가 바다에 빠졌는데 눈뜨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럴 수가. 나 말고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했는데 자네들도 여기 갇혀버린 게야. 일단 당신들 꼴이 말이 아니니까 그 내가 직접 만든 옷으로 갈아입고 와. 이야, 핏이 딱 떨어지네. 조금 나 오늘 예뻐 보이지도. 아유, 부끄러운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 나가는 길은 있다만 그 녀석이 밖을 지키고 있어. 그 녀석이 누군데요? 그 녀석은...
이 깊은 바닷속이라면 공룡 화석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과학의 발견이라면 이 지박사가 해내야지. 누가 해내리? 어! 아, 여긴 어디지? 이렇게 되어서 여기 미지의 공간에 갇혀버리고 만 게지. 그렇군요. 그럼 정말 완전히 갇혀버린 거네요? 하지만 자네들은 운이 정말 좋구만. 마침 내가 잠수정을 고치고 있어서 몇 가지 재료만 있다면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걸세. 다행이다.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는 줄 알았잖아. 걱정 말게나. 내가 밖에 상자에 재료를 모아놨으니 그걸로 잠수정을 수리해 탈출하면 되겠구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어? 여기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데. 에? 아니 사람은 우리 빼면 없을 텐데. 잠수정에 필요한 재료들인데. 어 그래요? 제가 그럼 빨리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 괜찮아. 발로랩트의 특성을 이용하면 다시 우리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네. 걱정 마. 그러면은 그래 건장한 당신만 좀 날 따라와 주겠어. 조용. 그래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는 계획이야. 건장한 자네만 있으면 충분하겠구만. 건장한 건 저보다 제 아내가. 뭐요? 뭐라 했어요 지금? 건장?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아. 가자. 저기 발로랩터가 보이나? 네, 그 보이긴 하는데요. 저 녀석들은 상자에 있는 거라면 훔쳐가는 아주 지능이 높은 녀석들이지. 발톱을 써가지고 뭐 다 훔쳐가. 내 것도 많이 훔쳐갖고. 그렇군요. 하지만 저 녀석들은 상자에 먹을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는 버릇이 있지. 그래서 여기 수면제를 발라놓은 용가리 치킨을 준비했다네. 이 너겟을 먹고 잠을 자면 그 스타의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거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몰래 가서 상자를 설치하고 이 너겟을 넣고 오게나. 제가요? 그럼 늙은 내가 할까? 살금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아, 이 녀석들 꽤나 많이 훔치고 다녔군. 아유, 됐어. 아, 저 녀석들이 깨기 전에 빨리 나가자고.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